안녕하세요. 대신 단 Lonely 대시 퍼즐을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게 일곱 번인가요? 얘가 일곱 번째 것 같네요. 예, 일곱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스케이팅을 합니다. 붉은색 라이트가 켜진다라고 합니다. 바퀴가 천천히 전진하고 아이 패턴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스케이트를 탄다라고 합니다. 붉은색 라이트가 켜진다. 붉은색 라이트가 켜진다. 오, 라이트가 왼쪽께 오른쪽께 전면 꼬리까지 각각을 켤 수가 있습니다. 아이 패턴을 할 수가 있네요. 모든 라이트를 켜집니다. 바퀴가 천천히 전진합니다. 그림의 아이 패턴을 만들어 봅니다. 바퀴가 천천히 전진합니다. 바퀴 속도를 설정합니다. 천천히 전진. 보통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면 느린느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패턴을 만들어 봅니다. 그림의 아이 패턴을 만들어 봅니다. 아이 패턴을 만들어 본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스마일 시작하겠습니다. 켜지고 천천히 느리게 이건 얼마나 전진하는 건가요? 천천히 전진. 여기서 천천히가 느린이 아니라 아예 더 매우 느린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천천히가 아니라 매우 느리게 전진합니다. 붙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켜지고 매우 느린으로 하고 커스텀을 켜졌습니다. 천천히가 이게 천천히가 아니라 매우 느림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잘했어라고 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빨간색을 켜고 천천히 가고 자신감을 얻는 빠르게 할수 있도록 아래 세 블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주황색 라이트를 켭니다. 주황색 라이트를 켭니다. 주황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가고 커스텀을 하고 주황색으로 바꿨는데 빠르게 갈수 있도록 그러면 빠르게 갈수 있도록 욕을 안 했네요. 보통으로 할까요? 좀더 빠르게는 이것도 애매하네요. 느린인지 매우 느린인지 일단 느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갔다가 커스텀하고 좀더 빠르게 예, 좀더 빠르게가 그럼 느린으로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령을 터득하겠다라고 합니다. 북동 속도로 전진하도록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 패턴을 새로 지정합니다. 라이트에서 아이 패턴을 새로 지정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갔다가 빠르게 갔다가 더 빠르게 갔다가 아이 패턴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진짜 실력을 보도록 합니다. 빠르게 프로그램을 하고 노란 라이트를 전진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아니고 빠르게 그 다음에 노란 라이트를 노란색을 실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좀더 빠르게 더 빠르게, 매우 빠르게. 예, 그렇게 갔습니다. 왼쪽 바퀴는 빠르게, 오른쪽 바퀴는 보통 속도로 추가합니다. 그럼 역스핀을 추가합니다.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스핀을 돈다라고 하네요. 스핀을 돕니다. 스핀. 왼쪽 바퀴는 빠르게, 매우 빠르지 아니라 빠르게, 그 다음에 오른쪽 바퀴는 보통 속도, 그 다음에 역스핀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왼쪽 바퀴는 보통, 오른쪽 바퀴는 빠르게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를 좋아하네요. 미소를 짓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가고, 다시 빠르게 가고, 더 빠르게 가고, 매우 빠르게 가서 스핀을 돌아요. 예, 스핀을 또 돌았습니다. 공간이 넓다면 스핀다는 걸 보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는 블록을 전진합니다. 녹색 라이트를 켭니다. 아주 빠른 블록을 전진할 수 있도록 녹색 라이트를 켭니다. 아주 빠른 그 다음에 녹색 라이트를 켭니다. 녹색 라이트. 녹색 라이트. 녹색 라이트. 큽니다. 가고, 천천히 가고, 빠르게 가고, 더 빠르게 가고, 녹색 라이트를 매우 빠르게 하고 녹색 라이트를 켰습니다. 양쪽 바퀴가 다른 속도로 전진하도록 설정합니다. 다른 블록을 양쪽 바퀴가 다른 속도로 전진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반대 동작을 하는 다른 블록을 추가합니다. 새로운 얼굴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자유롭게 만드는 걸까요? 행복한 얼굴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바퀴 속도를 다른 속도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일일이 다 그걸 해야 돼. 전진 올려놓겠습니다. 열심히 가겠죠? 예, 행복한 얼굴 그냥 모드 켰더니 안 된다네요. 아,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서 아이 패턴 행복한 얼굴을 만들어야 했는데 두 개의 바퀴 속도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매우 빠르게, 매우 무르게, 다른 속도로 전진하도록 답이 아예 탁 나왔네요. 그러면, 힌트. 첫 번째 블록에서는 왼쪽 바퀴가 매우 빠르게, 그 다음에 왜 매우 느리게, 그 다음에 반대, 여기서는 매우 빠르게, 아니, 매우 느리게, 매우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갑니다. 붕. 예. 이제 큰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바퀴가 각기 다른 속도로 전진하면 원을 그리며 스핀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환한 미소와 파란 라이트로 마무리합니다. 큰 동작, 양쪽 바퀴를 각기 다른 속도로 전진하게 선점하면 이게 번역이 아까도 이상했고 지금도 이상하지만 바퀴 다른 속도로 전진하게 설정하면 대시가 원을 그리면 스핀 동작 그걸 할수 있습니다. 양쪽 바퀴를 각기 다른 속도로 전진하게 설정하면 원을 그리면 스핀 동작을 바로 힌트를 보겠습니다. 다르게 선점을 하면은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바퀴는 매우 느린, 한쪽 바퀴는 매우 느린 속도로 빠르게 전진하고 느리게 한쪽은 아주 빠르게, 한쪽은 매우 느리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 환한 미소와 파란색 라이트로 환한 미소와 파란색 라이트로 마무리한다. 환한 미소와 환한 미소 미소와 파란색 라이트로 마무리. 이거는 그냥 답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원더보다는 원더 앱은 그나마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힌트만 보고 무조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를 잠깐 눕혀놓고 열심히 가겠죠.
네, 열심히 갔습니다. 자레스를 하고 그다음 이전과 같이 밖의 속도를 서로 바꿔 바퀴 별도를 추가합니다. 보라색 라이트 켜고 바퀴를 정지합니다. 녹음을 합니다. 이전과 같지만 바퀴 속도를 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단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반대로만 이렇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보라색 라이트를 켜고 보라색 라이트를 켜고 바퀴를 정지시킨다. 바퀴를 정지. 운전해서 바퀴 정지가 있네요. 바퀴 정지시킵니다. 마무리 동작 행복한 녹음을 합니다. 내 소리에서 녹음이 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대시야 미안하지만 잠깐만 누워있어요. 열심히 갑니다. 예, 잘했다라고 합니다. 예, 멋지게 아이스케이팅을 이제는 탈수 있습니다.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하는 로봇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퀴 속도를 바꿔가면서 로봇이 얼음 위에서 어떻게 미끄러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좋아하는데 지금 누워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7번째 퍼즐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